제목 참깨와 모래. 참깨 한 봉지를 사와 요거트에 넣어 먹는데 모래가 씹혔습니다. 깨 팔던 할머니 말만 믿고 조리로 일지 않은 탓이었어요. 화난 것도 잠시, 이내 옛 추억이 떠올라 미소 지었습니다. 초등학교 때 부모님은 깨 농사를 지어 읍내에 팔았어요. 깨는 알곡과 쪽정이를 분리하기 까다로웠는데 수고에 비해 수확량이 터무니없이 적자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. 뭐라고? 모래를 몇 주먹 넣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 돈 더 받을 수 있어. 다들 그렇게 해. 저는 엄마가 돈을 많이 벌면 언니들 운동화를 물려주지 않고 새 것을 사주리라 생각했습니다. 그날 밤 엄마는 우물가에서 모래를 채로 걸렀고 저는 괜스레 들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다음날 아침 읍내를 가는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. 모래 많이 넣었어? 엄마는 깜짝 놀라 깨 보따리를 떨어뜨렸습니다.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? 아줌마에게 들었어. 오늘 깨 팔면 나 운동화 사줘. 모래 넣은 거 얘기 안 할게. 엄마는 가만히 저를 보더니 집으로 돌아가 깨를 키에 쏟았습니다. 자 봐라, 밥 먹다 돌 씹어도 언짢은데 깨에 모래를 넣으면 음식을 할 수 있겠니? 아무래도 모래는 아니야. 엄마는 내 앞에서 깨를 까불렀습니다. 그럼 내 운동화는 나도 새 거 사줘. 뗐으며 울었지만 엄마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. 결국 저는 몰래 참깨에 모래를 집어 넣었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다음날 등교도 못하고 호되게 혼났습니다. 결국 모래 섞은 깨는 우리 가족이 먹었습니다. 엄마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. 그래요. 옛날에 그럼요. 그 작전으로 모래를 넣으면은 네. 이 무게가 더 나가서 돈 받잖아. 네. 야, 감동입니다. 네. 우리 어린 친구가 엄마를 보고 또 곧게 바르게 잘 자랐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양심. 네. 그렇죠? 어머니 대단하십니다. 어머님의 교육이 네. 바로 그 참교육이 이런 교육. 게 예.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. 다 감동사연 나도 말 좀 합시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 받고 있습니다. 방송을 방송국에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사연 신청 소개도 해드리고요.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